커피 제한 공간으로 들어왔는데 사실 제한 공간에서 이쪽으로 옮겨와서 이제 진설을 위해 이제 사실은 조선이 건국되는 과정과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크고 화려했을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가까이 와서 보셔도 되고요. 동굴에 있는 단릉인데 단릉이라는 것은 이제 능이 하나라는 거고요. 당시에 정자각에 있던 분들은 이제 그 혼이 논류자를 써서 노는 공간을 지금 복원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그 복원할 때를 사실은 여기에 있는 아파트가 아름다워 보이시나요? 개인적인 차이는 있으실 수 있는데 정릉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죠. 근데 이 아파트가 아름답지 않은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 바로 옆에 있는 마을에까지 아파트가 들어오기 위해서 재개발을 위한 바람이 이제 2000년대 초에 불었었어요. 그래서 이 마을이 이제 아파트 단지로 바뀌느냐 마느냐에 이제 그 기로에 서 있었는데 두 개 바로 나눠졌겠죠. 당연히 찬성파와 반대파가 나누어졌을 텐데 당시에 반대파에서 주장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조선의 왕릉인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 정릉이 있는 이곳에 바로 코앞같이 이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. 그때 재개발을 주도했던 대표적인 건설사가 우리나라의 상당히 메이저급 기업이었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윗과 골리앗 같은 싸움이었는데 결국은 그 반대하는 마을 주민들이 이제 승리를 하게 되죠.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위원회를 열어서 여기는 재건축 허가할 수 없다라는 부결 판결까지 받아내게 돼서 이제 마을이 다시 그 재개발의 그런 위기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요. 그 후에 이제 마을들을 만들기 위한 많은 활성화 사업들을 시작했습니다. 정원을 가진 집들이 많고 꽃을 가꾸며 그것을 아름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고 했잖아요. 그처럼 실제로 그런 현수막을 긁고 이렇게 우리는 재개발 반대한다라고 한 게 아니라 조금 발상의 전환일 수도 있는데 반대하는 가정에서는 대문에 이렇게 꽃을 달았어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반대하는 가정들이 꽃을 단 것을 볼 수 있고 아직까지도 이걸 가꾸고 계시고요. 내가 이분들 어디 갔다 이러고 우리 마을을 아름답게 조성하기 위해서 이제 꽃길을 만들 때 이때까지 그 찬성 반대도 있지만 중립의 입장에 있던 분들도 계시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마을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다시 이제 그런 친분을 형성하게 되는 그런 계기도 마련이 되었고요. 그리고 이제 또 한 명, 두 명 반대했던 분도 이렇게 해놓으니까 예쁘네. 이렇게 체험하면서 보니까 더 머릿속에 쏙쏙 오고 네네. 책을 보면 뭐 신동아호가 애웠다가도 잊어먹고 그러는데 네. 안 잊어먹을 것 같고 네. 좋습니다. 저 바람도 세고 정릉이 네. 이런 곳인가 해서 좋습니다. 네. 12시에서 2시까지만 국수를 팔겠다 이러고 계세요. 근데 안 오면 어떡하지? 막 이러시고 들어가 빨리 들어가 가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. 들어가. 주황색 꽃은 뭐예요? 이름이? 활연아. 이거 그 맨밀감에 화전을 붙여볼까요? 어제 다 했었더라고요. 7월에서는 맨밀감에 화전을 붙여봤거든요. 상당히 많아요. 역대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사이고는 싶은 건데 사이판 가봐 사이판 예 반갑습니다 좋죠 와서 이렇게 다 여럿이 다 이렇게 봐주는 것도 좋고 이제 물론 내가 좋아서 키지만 여러분 또 이렇게 키우면 너무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정릉 교수마을이 살기 좋은 면이 어떤 것 같아요? 첫째는 공기가 좋고 네. 또 조용하고 네. 또 뭐 이렇게 동네 이름도 괜찮고 너무 좋죠. 뭐 여기 또 능 앞이 돼서 여기서 내가 한 36년 살았어요. 네. 그러니까 여기서 못 떠나겠더라고.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.
그래서 원래는 주인분이 맞이해 주시고 또 설명도 해 주시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.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밖에서 보시면 상당히 마당이 없을 것 같고 되게 좁을 것 같은데 들어오시면 생각보다 그 상당히 넓은 것도 보실 수 있고요. 밖이랑 여기랑 온도가 다른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. 이쪽에서 보셔도 되세요. 강아지도 있어요. 그래서 직접 고미술상가에 가서 좋아하는 조각이나 이런 거를 구매해서 꾸미기로 하시고 이 정도 사이즈 규모에 가정집에 들어가면 보통 짐이 많이 쌓여있는 걸 보는데 엄청 아기들 같은데 상당히 예쁘게 꾸미셨죠. 만져볼래요. 정령이라는 곳을 처음 와봤는데 네. 교수 단지 들어오니까 되게 집들이 되게 약간 좀 크고 이런 곳곳마다 정원이 되게 있어가지고 일단 되게 아름답다는 그런 아름다운 마을 네. 그런 느낌이 받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네. 주민들이 어떤 그런 노력 같은 게 보이셨나요? 네, 되게 여기를 되게 좀 약간 정성 들여서 뭔가 갖고 있다는 느낌? 바깥에 나와 계십니다. 와 있어? 여기! 여기에요! 봐봐요! 엄마 봐봐요! 다 구우신 도자기로 이렇게 다 꾸며놓은 걸 볼 수 있어요. 여기가 이제 마을에서는 꽃집으로 통해요. 도자꽃집이라고 해서 이제 직접 도자기도 만드시고 마을에서 꽃이 가장 많아서 이제 꽃집이라고 불리는데요. 저희는 꽃여사님이라고 불러요. 그래서 월화수목 금토일도 다 바쁘신 분이에요, 사실은. 그래서 감사하죠. 그냥 그 서울 시내 뭐 우리 집이 이렇게 크고 넓고 좋은 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공간이어도 이래도 와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마음 편하게 생각해 주시고 같이 즐거워 해 주시니까 잠깐이라도 저는 또 더불어 감사하고 저도 예, 좀 간지러운 소리지만 행복하죠 같이. 예. 내내 보고 싶어요.